제가 강연회 때 말씀드린 종목에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확률적으로 2000 종목 중에서 30개 맞출래 아니면 16개 중에서 두 개 맞출래 이 확률이 뭐가 높은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신다면 16개 중에 두 개 맞추는 게 훨씬 쉬울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커뮤니티에서 다 PDF도 그리고 제가 강연한 영상도 다 보셨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타입에 맞게 나는 재무제표를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재료를 위주로 하는지 차트를 위주로 하는지 나는 고위험자인지 제가 마지막 정리까지도 다 해드리잖아요. 대표님. 라이시였어요. 네, 대표님 멜빵 입으셨네요. 아, 멜빵이 아니고 이거 몰라? 나 이거 매니아잖아. 나 몰랐어? 아, 진짜요? 그 뭔데요? 아, 진짜 어제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거는 뭐 MZ 세대라서 몰랐다 쳐도 이거 모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이제는 알겠어? 마리오!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백조님들한테 장이 안 좋을 때 뭐 해바라기 탈도 쓰고 하잖아요. 토요일 날 강연회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꽃다발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바라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해바라기 화분도 받았는데요. 꽃이 너무 이쁘고, 또 해바라기가 이제 돈 버는 꽃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수가 좀 반등했으니까 이 해바라기 보고 좀 마음 활짝 웃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슈퍼마리오 의상에 대해서 변명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여름 전에 이제 이 의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유튜버라는 이 핏속부터 유튜버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재밌겠다 한번 보여드리면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약간 일본 그 오염수 방류 나오면서 이게 일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좀 별로 타이밍 안 좋다 그리고서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장이 거의 한 달 이상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너무 안 좋은데 뭐 이런 거 해봐야 너무 장난스러운 것 같다고 해서 안 했는데 오늘 하는 이유는 그래도 오늘의 지수 반등이 좀 저는 마음 편하게 이제 좀 2300 정도에서는 바닥을 좀 다지는 반등 같아서 좀 기분도 좋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슈퍼마리오 모자, 안경, 코수염, 옷까지. 제가 사실 슈퍼마리오 이렇게 게임밖에 모르고 뭐 만화 캐릭터는 잘 몰라서 뭐 슈퍼마리오의 특징이랄지 뭐 그런 뭐 유행어나 노래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말은 없고 하여간 이게 슈퍼마리오 복장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거 쓰고 수업할까 그냥. 뭐 해바라기 탈도 쓰고 하는데 뭐 오늘은 슈퍼마리오 컨셉으로 주식 수업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건 더 효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지하게 할 때 집중할 수도 있지만 졸릴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게 할 때 웃어 보이고 산만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기억에 각인이 되는 그래서 이번 강연회 때도 1부와 3부는 진지하게 강의를 했지만 또 2부에서는 좀 재미있는 공연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공연이 뭐 말장난만의 공연이 아니라 노래도 개사를 해서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해주고 연극의 스토리 풀스토리 전체가 주식과 관련된 스토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서도 많은 팁을 얻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거래소 지수는 1.03%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요 10월 30일 날 양선이 나왔는데 어제 음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은 갭상승 이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월요일 날은 갭하락의 양선이었는데요. 오늘은 갭상승의 양선이거든요. 갭상승의 양선이 이런 약세장에서 사실은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갭상승의 양선이 나와서 아, 좀 2300은 확실히 좀 지키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오늘 그래서 좀 여태까지 10월까지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 방송도 해드리면서 10월 마지막 날로서 꼭 방송하고 싶었다. 원래 말일이 바쁜데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럼 11월이 첫날이죠. 갭상승의 양선, 11월이 첫날,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300에서 좀만 다져서, 저는 요, 2350 구간, 그리고 2400 구간, 요거를 연말 안에만 회복하면, 좀, 시장이 잘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여전히, 저는 시장 긍정론자로 시장표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는 글로벌 평균 우리 증시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남들
오를 땐또 조금 오르고, 남들 떨어질 땐더 많이 떨어지고, 남들 오를 땐 조금 오르고, 그것만 반복됐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지수가 떨어질 땐좀 빨리 떨어져도, 오를 땐또좀 빨리 오르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이 단점이긴 하지만, 떨어질 때의 변동성이 큰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또 올라갈 때의 변동성이 큰 거는 장점인 거니까,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반등 구간이 온다면, 좀 빠른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00, 정확히 거래소는 지켜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9. 오늘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좀더안 좋았는데, 그거는 계속 업종별 시총 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거래소에 포함된 업종별 시총, 그리고 코스닥에 포함된 업종별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거래소가 좀더 유리했다. 그건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속 제가 글로벌 평균값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미국 다우나 나스닥을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사실 많이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다우도 역배열이긴 하지만 지금 위치가 다르죠. 요 지금 빠진 거에서 이틀 연속 상승, 그리고 지금 반등권에 들어온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좀더 나보이던데, 나스닥은 지금 200일선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고, 일본 니케이는 더하죠. 아, 배 아파 죽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일본 니케이는 오늘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2.4%가 올랐고요. 200일선 근처도 안 갔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아시아에서 최근 일본 증시는 가장 강하다. 그리고 이 평균값이라고 했을 때 일본 증시가 글로벌 평균값보다 강하다면, 미국이 좀 평균값에서 조금 강한 수준, 우리나라는 평균값에서 많이 약한 수준, 이렇게 평가를 해드립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에서 오늘 거래소 지수를 1% 이상 끌어올린 것은 어느 종목군이야?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제가 반도체냐 2차전지냐에서 반도체가 잘 가면 거래소 지수가 좋고, 2차전지가 더잘 가면 코스닥이 더 좋고, 요거를 구분을 시켰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는 플러스, 2차전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더 상승률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삼성전자가 2.5% 상승했고, SK하이닉스가 3% 상승했고, 반면 포스코홀딩스 2% 하락, LG화학 2%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플러스.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플러스. 하지만 차트가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지금 차트가 대부분 죽어 있어요. 두달 동안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자, 오늘 강한 종목 중에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반등이 엄청 셌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성장산업, 우주항공, 거기다 플러스 방산 쪽이죠.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5% 올랐고요. 게임주 중에서 W게임주 7% 올랐고, 음식료주 중에서 거의 탑픽이라고 할수 있는 농심 6% 올랐고요. 농심은 제가 요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생활 속의 종목 발굴로 먹태깡이랄지, 아니면 신라면 레드, 그리고 해외 수출, 이런 거를 좀 계속 접근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브 최근 바닥 찍고 좀 움직이는 모습 5% 상승. 롯데칠성, 오뚜기, 오리온, 공통점이 다 음식료주죠. 그래서 음식료주들이 오늘 확실히 좋았다. 한국항공우주 방산주니까, 방산주 음식료주, 뭐요 정도가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스닥 시총 상위는 제가 자주 말씀 안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구분을 보기 위해서 보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그리고 포스코 DX 모두 다 마이너스. 즉 2차 전지가 안 좋았고요. HPSB 같은 경우는 5%, 즉 반도체가 좋았고요. 와, 근데 수염 있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하나 생기네. 저는 사실은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콧수염 같은 거 기르면 코에 땀 많잖아요. 왜냐면 코에 땀이 엄청 차고 있어 지금. 막 물이 떨어지는데, 와, 대박이다. 아, 콧수염 있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일단 코에 땀이 차기 때문에 이건 벗어야겠네요. 아니, 수염이 있는데 요 수염에 막 계속 땀이 차는 거야. 여기 달라붙어 갖고. 자, 그다음 좀 이따 더우면 또 모자도 벗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음식료주, 그리고 반도체, 방산주. 그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 2%나 올랐고, 거래대금도 제일 많이 터졌고, 그 다음이 바로 포스코홀딩스 떨어지면서, 2% 떨어지면서 거래대금 2등. 자, 그런데 워트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되고
3일 조정받고 이틀째 상한가 치고 있습니다. 워트.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3% 상승, 에코프로 3% 하락, 두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가 오늘 월요일날 오르고 어제 조정받고 오늘 다시 오르고,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서 세게 간 애들이 있어요. 이따 탑30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오늘 등락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 숫자 한번 보면 거래소가 630개 상승, 그리고 250개 하락, 한 3개 오르고 하나 떨어진, 코스닥 1100개 오르고 400개, 역시 얘도 한 3개 오르고 하나 떨어진, 그럼 오늘 4개 갖고 있으면 3개 오르고 하나 떨어지거나, 뭐 한 8개 갖고 있으면 오늘 6개 오르고 2개 떨어지거나,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지 내가 시장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내 성적을. 오늘 이렇게 오른 종목이 많았는데 내 계좌가 떨어진 게 반반이면 사실 잘 못한 거죠. 근데 반대로 또 떨어진 종목이 훨씬 많은 날 내 계좌에 오르고 떨어진 게 반반이면 잘한 거죠. 이렇게 확률적 접근을 하면 이세무사가 이번 강연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확률적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상승률 탑30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탑30이 9% 상승한 종목인데요. 그리고 상한가가 한 9개 나왔고요. 그 30종목, 탑30종목 중에 제가 강연회 때 말씀드린 종목에서 2개가 들어가 있어요. 2개가. 그래서 확률적으로 2000종목 중에서 30개 맞출래, 아니면 16개 중에서 2개 맞출래, 이 확률이 뭐가 높은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신다면 16개 중에 2개 맞추는 게 훨씬 쉬울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커뮤니티에서 다 PDF도, 그리고 제가 강연한 영상도 다 보셨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타입에 맞게 나는 재무제표를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재료를 위주로 하는지, 차트를 위주로 하는지, 나는 고위험자인지, 제가 마지막 정리까지도 다 해드리잖아요. 그죠? 8가지 기법, 8가지 성장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종목을 하고, 마지막 정리 시간에 이 종목들의 특징은 이러이러이러하니까 자신의 타입에 맞추세요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투자의 성공 여부는 내 타입이 뭔지 알고 내 타입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고, 근데 그 종목 선정하는 게 쉽진 않으니까 어디 리딩방에서 이상한 종목 사세요 파세요 배우지 말고 적은 금액을 내시고, 제가 우리 유튜브 멤버십에서 회원별 이게 다른 게 있지만 오프라인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 오시는 회원 등급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되고, 또는 난 지방이라서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등급에 가입하셔갖고 보시면 되고, 또는 뭐 사인본이랑 모든 거를 다 받고 싶은 회원분들은 그 회원 등급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진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커피 한 잔 드시는 값, 또는 뭐 밥값, 술값, 그 정도를 약간만 모아서 한 달에 멤버십 가입을 하시는 거니까, 종목 선정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개별 조류에 의한 움직임이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개별 조류에 의한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었을 거고, 툴젠도 마찬가지고, 대한금속은 재밌습니다. 얘가 지금 하하 나오다가 오늘 상 나왔거든요. 오늘 하한가 계속 나왔던 애가 누구였죠? 영풍재지죠. 영풍재지. 얘 지금 5만원에서 5천원 됐거든요. 제가 이 거래 정지되기 약 3일 전,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전 두 번을 경고를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조사할 수도 없지만, 저는 그냥 딱 그 말씀만 드렸어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 그거에선 두 가지가 있죠. 매일매일 종목을 연구하면 얘가 거래대금이 3천억, 4천억이 나올 수 없는 애예요. 근데 그 거래대금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시총이 2조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거래가 이렇게 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차티스트들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차트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 안 되면 말이 되는 움직임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막 급등할 때 제가 비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몰빵을 하셨더라도 절대 50% 이상은 2차 전지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종목을 보면서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데라고 느낄 실력이 돼야 되죠. 이해하셨죠? 어쨌든 오늘 상승 종목 중에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도 있고, 또는 크라우드 관련주들, 또는 의료 AI 관련주, 로봇플러스 반도체 관련주, 제약바이오주, 방산주, 2차 전지 관련주, 제약바이오주,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숫자가 조금 더 높다 뿐이지, 무슨 방산주도 있고 의료 AI 쪽도 있고 로봇 관련주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약간 잡탕밥 같은 느낌이다. 특별한 어느 업종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난 게 2차 전지는 안 좋았고 반도체는 좋았고 그리고 음식료도 좋았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밸런스즈 아카데미에서 강연의 후기 이벤트를 봤잖아요. 이세문 사님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고 반성도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글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저렇게까지가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회사 홍보 그리고 제가 늘 하고 있는 주식 교육자로서의 강의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주 드리지만 월화수목금이 꽉 차 있어요. 월요일날은 뭐 건대 학교를 가고 화요일날은 무슨 러닝클럽 또는 오늘 수요일날은 100억 대학 강의가 있죠.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하나 사서 돈 버세요라는 강의를 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25년 동안 겪었던 주식시장에서의 사례들, 철학들, 기법들을 이런 뭐 재미있는 도구를 써가면서 또는 진지한 말투를 해가면서 계속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무료 유튜브로 수업을 듣고 만약에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고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뭐 100억 대학 수업을 듣거나 또는 밸런투자 아카데미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셔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